미국 빌보드지와 영국의 NME가 방탄소년단 비의 자작곡으로 채운 믹스테이프가 올해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빌보드지는 BTS 비 솔로 믹스테이프 올해 안에 발매? 라는 기사를 통해 비가 믹스테이프 작업 중인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비가 이전에 발표한 자작곡들은 모두 삭제해서 믹스테이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빌보드는 비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표한 크리스마스 트리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와 홀리데이 100 차트에 진입해 이머징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고 소개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자작곡의 일부를 계속 발표해왔다고 덧붙였다. 비가 지난해 5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믹스테이프에 관해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며 연기된 이유도 게재했다. 지난 17일 비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서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팬이 믹스테이프는 언제 나오나라고 묻자 비는 올해 안에는 낼 거예요 라고 답했다. 기대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부담 가지지 말고 너의 마음을 많이 담아줘라는 응원글에는 기대해도 좋아요라고 자신감 넘치는 답을 남겨 기대감을 높였다. 팬들은 비가 이전에 발표한 곡들도 믹스테이프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부탁하자 비는 미안합니다 올린 곡들은 다 안 들어가요 올린 후 음원을 삭제했어요 라고 말해 아쉬움을 남겼다.